성산근린공원 재정비와 관련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9일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9일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마포구 자율방범대 소통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마포지회가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민국 동행천사단 연계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주 읽어주는 내고장 마포 시간에는 제31회 마포구 구민상 수상자 선정 관련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성산 일동에 위치한 성산근린공원은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어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마포구가 공원의 재정비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지난 9일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지역 주민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과의 대화 시간이 열렸습니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성산근린공원 보존 방안 마련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성산근린공원 산림환경 개선 및 정비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보존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마포구는 난개발로 인해 상처입은 성미산을 다시 복구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재조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마포구의 보안을 책임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방범대인데요.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모여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이며 주민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이들과 소통하며 더 나은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9일 마포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마포구 자율방범대 소통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율방범연합대 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자율방범대 환경보안관 신설 및 운영에 관해 소통했으며 민관경의 유기적인 협력 속에 공동체 치안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자율방범대의 처우 개선을 통해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예정입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한민국 동행천사단 연계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는데요. 어르신 급식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 따뜻한 현장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상생나눔 무료급식 지원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동행천사단 캠페인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마포지회가 어르신들의 무료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80만 원이며 이는 성산복지관 경로식당 200인분 분량의 무료급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동행천사단은 중소기업 중앙회 등 다양한 회원사들이 참여해 봉사 및 나눔 활동을 하는 캠페인입니다. 금주에 읽어주는 내고장 마포 시간입니다. 2022년 제31회 마포구 구민상에 7개 부문 수상자가 결정됐습니다. 약 2개월간의 후보자 추천 기간을 거쳐 철저한 공개 검증과 공적 사실조사 등을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 건데요. 오늘은 제31회 마포구 구민상 수상자에 대한 관련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문화상에는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 마포문화원 이사 김상분님, 체육상에는 생활체육 발전에 도움을 준 마포구체육회 부회장 고정문님이 선정됐습니다. 용감한 구민상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시민을 구조한 김동영님, 장한 어버이상은 장애특수학교 학부모위원으로서 장애아동의 교육권 향상을 위해 헌신한 김윤희님이 선정됐습니다. 효행선행상은 99세의 노모를 모시는 이길성님, 봉사상은 새마을 부녀회장으로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 김설란님, 지역발전상은 행복나눔 저금통 모금운동 등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한 장영환님이 선정됐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10월 16일 제29회 마포구민의 날 행사에서 상패를 수여했으며 마포구청 누리집 및 구민상 명예의 전당에 수상자 명단을 등재해 자긍심을 고취시킬 계획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막대 과자를 주고받는 날이죠. 저희 마포TV가 여러분들께 일일이 빼빼로를 나눠드릴 순 없지만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스타벅스 커피와 조각 케이크 기프티콘을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인데요. 마포TV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고 또 좋아요를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구청 유튜브와 함께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